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이 내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보내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 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에게 좀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와서 하나님을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엘리사와 수넴 여인. 예, 어제 말씀 주일 말씀에서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당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 또 그리고 그녀의 섬김을 받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 오늘 내일에 이르는 말씀 묵상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러서 한 귀부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은 사르밧에 갔던 엘리야의 이야기 또 그 과부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유사한 이야기들이 중복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려운 시절에 그것도 수천 년 전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결코 중복되는 이야기도 또 드문 이야기도 아닙니다. 엘리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가진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대단히 원활하고 또 자유롭고 열린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낯선 집에 가서 머문다는 것은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보다 상당히 적극적인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도 엘리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보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환대하는 수넴 여인에게 뭐를 해줄까 뭐를 해줄까 자꾸 물어보죠. 적극적인 성격이나 잘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찾아냈을 겁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엘리사는 선물 절대로 못 고릅니다. 물어볼 거예요. 자꾸 뭐가 필요하냐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정말 필요 없나 보다. 감으로 잡아야죠. 근데 그거 잘 모르는 거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썰미가 없어서라든지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몰라서도 그렇겠지만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저분에게 신발을 선물하고 싶은데 뭐하러 이런 걸 했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런 걸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물어봐, 물어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가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수넴 여인이 얼마나 엘리사에게 친절을 베풀었는가, 얼마나 그 마음을 편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강권하여 간절히 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 그러니까 한두 번 사양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진심도 알고 친해졌어요. 그러면 거기로만 가는 거예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다른 데는 못 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남편에게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사려가 깊고 또 관찰도 잘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은 이 안에 사실 우리 인생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가 들어있고 또 그것이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데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 자기가 대접하는 일, 내가 보면 남편 이야기는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아이가 죽었을 때도 아프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데려가서 엄마 무릎에 앉혀놓잖아요. 아빠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적극성이 있는 사람인지, 낯선 사람을 대접하고 강권해서 대접하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얼마나 적극성 있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이 엘리사의 눈에도 들고 또 하나님의 눈에도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엘리사가 또 밥은 먹는데 잠은 안 잤던 모양이에요. 머물 곳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아마 어디 한 데에서 머무르거나 불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 수넴 여인이 눈여겨보고, 근데 자기 집에 방이 있느냐? 없는 거죠. 가스트집 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해서 방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작은 방을 만드는데 그냥 침대 하나 덩그러니 해가지고 게스트룸이니까 화장실은 같이 쓰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침상하고 옆에다가 책상도 의자와 촛대도 놓았다는 거죠. 상당히 배려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게스트룸을 만드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별걸 다 알려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 가면 교회들마다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선교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또 사역팀이 오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머물도록 하는, 그래서 선교관을 해서 선교사님 숙소를 만들어 놓는데 이제 그 인테리어나 가구를 뭐를 비치할 거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선교관에 머무는 거를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선교사가 또 아니거니와 디아스포라 목사님들을 이제 선교사로 칭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좋은 이유에서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해외 나오면은 교파를 주장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또 섬길 수가 없잖아요.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선교사님으로 나왔는데 한인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초교파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단에 따라서는 초교파 교회에 있으면요 무적 처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임 목사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말소를 시켜버리면요 사실은요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교단에 속한 교회를 다니거나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정기적으로 이제 교단과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장로교 통합이나 합동 측 교단에서는 해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목회해도 선교사라고 그렇게 칭호를 줍니다. 선교사라고 칭호를 주다 보니까 부산의 그 무슨 병원이죠? 세계로 병원. 이 부산의 암 전문 클러스터가 이렇게 병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병원이 세계로 병원인데 굉장히 복음적인 정신이 잘 이어지고 있는 장기려 박사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적인 인도주의 정신 또 복음적인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선교사님들 해외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다 무료로 치료해 주세요. 저는 그냥 선교사님들 무료로 치료해 주니까 그냥 적당히 하려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전문 병원이고요. 정말 그 굉장히 큰 수술들, 큰 암 수술 경우에도 정말 잘 치료해 줍니다. 선교사님들에게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부산의 세계로 병원에 막 8시간, 10시간 하는 수술들, 그건 전문 병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그 장비와 인력과 또 노하우가 있어야지. 근데 뭐 열어놓고 보니까 막 여기도 저기도 손볼 데가 많은데 전문 인력과 전문 장비가 없으면 수술 시간이 늘어지면 이제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만큼 체력이 받쳐줘야 되고 그냥 마취시켰다고 한없이 열어놓고 있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젊고 능력 있고 노하우가 있어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또 잘 파악할 수 있는 또 장비를 첨단 장비를 잘 다룰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세계로 병원이 그런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선교사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로 인정을 받는 이 목사님들은 한인교회를 목회하더라도 그런 데 가서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대상이 안 돼요. 저는 그냥 목회자이니까. 그래서 선교관에도 예전에 뭐 벌써 12년 전에 안식월을 제가 3개월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안 하죠. 안 하는데 한국에 가서 이제 또 있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 성도들은 제가 몇 번 얘기를 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3개월 머무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동가숙 서가식하고 뭐 한 1, 2주일은 어떻게인가 하죠. 뭐 숙소도 구하고 성도들이 여기 있으라면 있기도 하고 뭐 형제들 집에 하루 이틀씩 가 있기도 하고 뭐 호텔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3개월 있으려니까 갈 데가 막막하더라고요. 우리 한기채 목사님하고 한 달간 교환 목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딱 정하고 들어갔더니 본인은 일정을 바꿨어요. 그래서 2주 뒤부터 한다는 거예요. 저는 들어갔는데 그래서 집을 바꿔서 이렇게 차도 바꾸고 하기로 했는데 가니까 집도 없지 차도 없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다 한국 간 성도들이 막 급하게 수소문 해가지고 2주 동안 미국에 여행 간 자기 동생 집을 빌려줘가지고 부천의 푸르지오 아파트 제가 잊어버리다 지금 12년 전인데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죠. 요즘은 없는 것 같은데 가가지고 그냥 2주 가니까 살림 그대로 다 펼쳐놓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막 살림이 많은 쫙 펼쳐놓은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를 손을 대고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몸만 들어갔다 나와야 될지 잘 모르게 그렇게 있다가 목사님 집으로 들어갔다가 한 달간은 교환 목회했으니까 한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있다가 유럽 여행도 잘하고 제 차 살짝 옆에 긁어놓고 이렇게 이제 그때 새 차였거든요. 근데 옆에를 이렇게 벨기에 갔다가 쫙 긁으셨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갔더니 이제
제주도 하루 숙박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주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차를 옆에 긁어 놓으셨어요. 예. 근데 본인은 이제 그러고 돌아왔어요. 한 달. 저는 석 달을 안식으로 갔으니까 이제 몇 주 지났어요? 6주 지났잖아요. 2주 하고 4주 하고. 그러니까 한 달 반이 떠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그 계획을 저도 얼척없죠. 그 계획을 상세하게 안 세워놓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평촌에 계신 집사님이 평촌 세중앙교회가 아주 큰 교회잖아요. 거기도 메가처치인데 선교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거기 와서 머무시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면 이제 된다고, 해외 계시니까. 전 선교사가 아니어서 안 된다고. 그렇다고 제가 뭐 저 알고 보면 선교사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가오가 있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수원에 있는 또 김효선 목사님이 또 오라는 거죠. 거기서도 가서 하루 잤어요. 잤는데 올해는 못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나중에는 빨리 가고 싶어서 제가 열흘 일찍 왔잖아요. 그냥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그랬더니 본교회 목사님이 본인이 해외에서 오래 사셨고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어설픔이 있는 거를 잘 아는 거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뭐 숙소는 어떻게 지내고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봐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예,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지금은 뭐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 모처럼 안식을 나왔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계시면 어떡하느냐. 그러면서 그 비즈니스 호텔 서빙도 되고 세탁기도 있고 이런 좋은 호텔을 2주간을 잡아줬어요. 그래가지고 2주간을 아주 편하게 보내요. 그게 뭐 과부심정은 호라비가 알아준다 혹은 반대로 그런 건데 그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도 다들 코가 석자잖아요. 뭐 목사님이 안식을 간다니까 교회에서 허락을 해준 것도 감사하지 뭐 그런 자세한 것들을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지나가니까 혹시 여러분이 교회를 계속 섬기고 계셔서 제 다음에 목회자가 있으면 그런 거를 신경을 한 번은 써주시면 좋아요. 어디에라도. 지금은 그래서 제가 짧게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빨리 독일에 오면 되니까. 나그네가 돼보면요, 여러분도 어차피 해외에서 사시니까 이제 집을 있어도 내주고 와서 있다가 한국에 한 번씩 들어가면 뭐 호텔 신세를 져야 되거나 가족 집에 혹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부모님 댁에 가 있거나 부모님 댁이 제일 편하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편하고 눈치 보이고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엘리사 같이 이 숫기가 없고 이런 사람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수넴 여인이 보니까 딱 보이는 거야 벌써. 그러니까 작은 방을 만들고 배려를 다 하는 거예요. 양반이 또 부잣집 출신이야. 곧지고 봐도 말이야. 선지자래도 부잣집 출신이야. 가지고 또 깔끔을 떨어요. 그러니까 책상도 예, 작은 촛대도 해가지고 잘 또 맞춰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려심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게 벌써 다 들어오는 거죠. 예민한 사람이니까 그게 다 관찰이 돼. 아 괜찮아. 나는 딱 뻗으면 코골아요. 그리고 그냥 침상 아무거나 뭐 바닥이 뭐 푹신하든 등이 백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좋은데 안 그렇잖아요. 정말 콩 하나 밑에 들어가도 잠을 못 자는 동화에 나오는 대로 제가 엘리사를 오늘 디스를 많이 합니다.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배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근데 크게 나가요. 왕이나 사령관에게, 아니 지금 과부가 그러고 있는데 무슨 왕하고 사령관하고 관계할 게 뭐가 있어요. 엘리사도 좀 무디죠. 그랬더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왕이 아니고요. 나는 백성 중에 거하는 저잣거리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오, 난감한데 그러면 뭐를 하지? 그러니까 게하시가 있다가 주님 참 딱합니다. 척 보면은 모릅니까? 모른다.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가지도록 기도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고아들도 많은데 입양을 선처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래 다시 불러. 그러니까 여인이 문에 섰더라 그런 거예요. 이조 시대처럼 말이죠. 문 앞에다 세워놓고 남녀가 유별하니 엘리사가 가까이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대리문답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이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Are you kidding me? 저를 웃기게 하시려는 거죠.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거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서 아이를 낳았더라. 이야기가 전개가 빠르죠. 아이가 벌써 자랐어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었는데 아이가 아버지에게 나갔는데 머리야 머리야. 예, 아마 바보 의사 안수연이 의사이면서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던 유행성 출혈열 같은 거 아니었을까? 혹은 그에 상응하는 질병이 당시에 무슨 예방접종을 다 줄줄이 했을 리도 없고요. 이 아이가 그런 유행성 병에 급성 질병에 감염이 돼서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죽게 된 것이죠. 낮까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사원에게 말해서 엄마에게 데려다 줘라. 자녀를 키우는 건 엄마의 일이 되는 거죠. 엄마에게 데려다 줬더니 낮에까지는 엄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었습니다. 예, 뭐 의원이 있을 리도 또 이를 어떻게 해야 될 의료 조치가 있을 리도 없었잖아요. 그 엄마가 그 수넴 여인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슬펐을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있고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망의 그늘이 문 앞에 들이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피할 길을 찾고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살아나는 기적을 원하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그리고 자기 팔자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왜 낳았냐? 자기들은 생각도 안 했는데 엘리사가 방을 주고 대접했다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해서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인지 하늘인지 엘리사인지 데려가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원망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침상에 갖다 놔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달려갔다 오겠다. 사원하고 나귀를 달라. 이 여인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불같은 성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남편이네요. 초하루도 안식일도 아닌데 어떻게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보겠느냐. 여인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네. 평안을 비나이다. 잘 계세요. 나는 갑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멈추지 말고 나를 위해 달려가라. 그러면서 갈멜산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는 to be continued. 내일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원망의 호소를 하는 거죠. 엘리사는 그 여인의 사정을 두고 너무나 원통하고 본인도 마음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의 생기, 자신의 생명, 자신의 체온을 그 아이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 구하고 그 아이에 엎드렸더라.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자기의 부정함을 감수하고 사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나시린에게 허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레위인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죠. 부정한 것은 진중에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고 죽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부정하니까 예, 격리해야 됐고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부정함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부정함을 그가 무릅쓰고 그 아이에게 살리는 기적, 살리는 생명. 예. 기적이란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에피소드를 읽어보면 예,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우리 시대의 이야기와 예, 얼마든지 오버랩이 되는, 감정이입이 되는 예, 그런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질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인간 군상처럼 여러 가지 핸디캡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행으로 쪼개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불어 넣으실 때 우리들의 일상은 변화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적은 세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부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이도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생명 주권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다시 경험하고 복음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서 경험한 것은 제가 완전한 인격체가 되었다는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살아계심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경험하면서 그 스랍의 숯불이 자기의 혀를 이렇게 대면서 그가 자기의 부정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사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될 적에 제가 바라본 것은 그 죄인데 그 죄가 무슨 내가 행한 그런 죄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죄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자주 간증하지만 제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 수많은 죄 중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예, 불신앙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예, 팔자 타령하는 거. 예, 그리고 자기를 보통 학대하고 자기를 저주하죠. 나는 팔자가 그래서 그래. 내 성품이 그래. 내 기질이 그래서 그래. 어쩔 수가 없어.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 손가락 끝이 칼 끝이 하나님을 향해 있죠. 그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왜 저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구원했습니까? 저는요 믿어도 소용없고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내둬두세요. 저는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힘들어지면 믿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자기만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같이 가려버려요. 이게 불신앙이 커요. 그래서 세상 말대로 죽으려면 거의 죽고 혼자 죽어야 되는데 같이 물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모델이 되었었고 간증이 되었었는데 그 간증을 다른 사람의 것까지 다 같이 빼앗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저주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나는 동방예의지국의 예의 바른 사람인데 너무 파렴치하잖아요. 내 잘못인데 그냥 뻔뻔하게 그러고 살아요. 아니죠. 주님을 의지하고 살랬지 누가 뻔뻔하게 살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죄는 쓰레기처럼 버려야지 가슴에 품고 안고 있으면서 날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고 있으면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거기서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지나갔어요 여러분.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되었다. 그건 틀렸어요. 그거는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건 딱 끊어놔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믿음에서 떠났어요. 나는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마땅해. 그러면 하나님을 물고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을 지옥 보내는 사람이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다음에 나를 지옥 가게 만들고 누가 믿음에서 떠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에게 문제가 있겠죠. 긍휼히 여기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디아스포라가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잘했는데 결과적으로 나빠지니까 앞으로는 이제 나는 이런 거 싫어요. 나는 순회도 놓지 말고 사람하고 관계 두지 마서 혼자 살겠어요. 여러분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사랑만은 않겠어요. 그건 유행가예요. 예. 우리는 울더라도 뿌려야 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아는 것이 병이 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처음 믿은 것처럼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늙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이 많아서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할 거예요. 인생에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섬기겠어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했으니까 엘리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어깨가 아프시면 저도 이쪽 어깨가 아프니까 옛날에 이쪽 어깨 아팠었는데 이제 이쪽 어깨 아픈 거예요. 여기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팠다가 나왔으니까 아 이건 문제도 아니야. 아니에요. 아프면 새로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세요. 사람들이 다 어깨 아팠다고. 그러니까 나는 문제도 아니다. 문제예요 여러분. 항상 새로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인생의 문제도 다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아 이번에도 대강절이 오는구나. 작년 재작년 뻔해. 아니요 뻔하지 않아요. 올해 우리는 처음 대강절을 맞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에 의미를 생각하면서 멋진 대강절을 보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 대강절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는 인생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정말 인생 사순절을 보내더라고요. 이번 고난주간 부활 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깨닫고 묵상하고 뭐 깊이 새롭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했더니 정말 깨닫지 못하던 말씀들을 깨닫고 보지 못하던 말씀들을 보게 돼서
기쁨이 있었어요. 코로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잘 보내고 싶어요. 그런 소원을 가졌는데 정말 그렇게 보낼 수 있었어요. 뭐 그런데도 뭐 코로나고 성전은 닫혀있고 뭐 그런 우리가 우는 소리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은혜 받게 되고 그 가운데 주실 은혜, 받을 은혜, 전달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뭐 디아스포라 교회냐 어느 교회냐 우리가 그런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나에게 뭐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간증하지만 은혜에 목마르니까 독일어 설교 절반도 안 들리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목이 마르니까 물이 뭐 어디 제주도 삼다수인지 아니면 볼빅인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만한 물이면 그 물을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말씀이 좋다 나쁘다 그건 배가 부른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거기에 담겨 있으면 되는 거야. H2O면 물이에요, 여러분. 석회가 조금 있어도 괜찮아. 뭐 칼슘 성분도 있고 좋잖아요. 천연 무슨 안반수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에 충분하시죠, 여러분. 네. 전에 김용 목사하고 우리 김재희 목사 두 분이 설교 코로나 때 인트로 한 거 설교는 잘 모르겠고 그거가 은혜 된다 하는 분도 많이 계셨어요. 그게 설교자에 대한 그게 되는 줄은 잘 모르지만 본인들은 그냥 아 귀에 들어오니까 좋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정도 말씀만 듣고서도 우리가 주님과 얼마든지 접속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 5분 정도 와서 아이들 말로 이렇게 얘기해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게 문제다라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큐티하면서 새신자들에게 물었어요. 큐티 재밌어요? 그랬더니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그랬더니 성경이 어려워요. 네. 여러분 성경은요 사춘기 자녀들보다 한 만 배는 쉬워요. 그 럭비공 같은 어디로 들지 모르는 애들은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면요 한 개도 어렵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써 있어도 알게 될 거예요. 사랑하면요 알게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고도 좋아질 거예요. 저는 루브르 박물관 아니라 박물관 가면 제일 어려워요. 그림을 설명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멋진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앞에 한두 끝도 없이 서 있어요. 화가 이거 직접 혹시 그리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모욕이죠. 아, 미술평론가시군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앞에 서 있어요? 좋으니까. 때로는 박물관에 왔다는 사실이 너무 자기에게 힐링이 되고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자기는 그림을 모르고 그림 아는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마음을 보상받기 위해서 한없이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심리학은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어찌됐건 결론은 뭐냐면요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걸 누릴 권리가 있잖아요. 평론가래야 누릴 권리가 있어요? 박물관에? 아니잖아요. 사랑하면요 문제가 없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찬양이 뭉클하게 살아오는 거죠. 예,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그 이선호 집사님은 롬폭의 눈물이라는 그 간증에서 회사 문제로 회사를 대신해서 미국 교도소에 1년간 복역한 얘기를 간증한 적이 있죠.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간증을 한다고 그러면서 가면서 성경책 두 권 가지고 들어갔다. 영어 성경, 우리말 성경 가지고 가서 성경을 거기서 11독을 하셨다고 그랬나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어쨌든 한 10여회가까지 성경을 그 감옥에서 읽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령 체험한 이야기, 마지막에 나오면서 그 미국 죄수들 앞에서 간증하고 나온 이야기, 그 이야기가 참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얘기하죠. 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 서울대학 나온 분이지만 자기는 문자 그대로 믿는다. 저는 축자 영감으로 성경을 믿는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저는 아, 이 사람은 보수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구 역사 5000년. 그런데 어떤 그 신학적인 입장이 어떻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죄와 같이 개입시키지 않고 은혜를 은혜대로, 죄는 죄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를 디스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믿어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격장애가 있어요. 성품의 변화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끌어내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한계가 있는 걸 보면 우리는 말에 무사하리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성에 차는 대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늘 자기 변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그러면 영성은 쳇바퀴 제자리 걸음이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 새벽기도 한 것으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너무 영광되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천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하루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누리시고,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천년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뻐하시고 복되시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